똑같이 임인생, 임인년, 임인월, 임진일, 정술시에 태어난 똑같이 61세 남자사. 자, 할 일이 뭘까? 경술 국가 자격증으로 수색목 하는 사주. 이거는 이 사주 보기는 이건 지는 자 최근 식품이 되지만 이거는 뿌리만 두개날 있잖아. 그 서로 형을 하고 있잖아. 밀어내고. 네. 그러면은 이 천간에 임수가 쓸수 있는 것은 경금뿐이 못 쓰잖아요. 예. 경금을 쓰니까 경금이 편인인데 경술 개강 편인이니까 전문 자격증이야. 전문 자격증 가지고 수색목으로 쓸 수밖에 없잖아, 이게. 그러면은 수색목 하면은 뭐가 돈이에요? 성극지하로 가니까 화가 화가 돈인데 돈. 이게 이제 화 보니까 이게 재고잖아요. 네. 재고. 재고수, 재고 어디 있어? 경 속에 있잖아. 편인 속에. 자격증 속에 돈 있잖아. 이 경금을 쓸 수밖에 없잖아. 잘 보고. 그러니까 순목식시, 격국으로는 순목식시니까 머리는 잘 돌아가겠지. 머리는 잘 돌아가잖아. 늘 머리는 잘 돌아가는데 수생목, 목생, 화 해서 화 고니까 돈은 술토가 돈이야, 술토가 돈. 이게 화고죠, 화고. 네. 화고가 돈이라고, 화고. 그럼 이 사람은 뭘 중요시 써야 돼? 아. 화를 중요시 써야 되잖아, 화를. 그러니까, 오술, 화국. 인술, 목이 와서 인, 술을 살려준다든지. 이럴 때는 돈 벌까, 안 벌까? 벌어요. 버는데 여기서 인술 안된 거야, 진술충이니까. 근데 이 진술충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습니다. 어? 좋아요. 화고를 좋아요. 그렇지. 좋아요. 개고를 재고를 해줬다. 열어줬잖아. 개고를 아, 개고를 개고를 시키니까. 예, 개고를 시키니까. 시켜줬으니까. 이 진술충은 개고 시킨 거다고 안, 시키지 않은 거 차이가 많이 나. 네네네. 개고는? 개고란 것은, 금고 열쇠를 열어놨다는 뜻이야. 금고 열쇠를 쳐놓으면 돈 쓰고 싶어도 써요, 못 써요? 못 쓰잖아. 그렇습니다. 열쇠가 채워졌으니까. 그래서 재고 있는 사람들은 대운에서 충운에 발복한다고 돼 있지, 개국에서. 열쇠를 열어줘야 되잖아. 열쇠를 열어주면 언제든지 내가 꺼내 쓸수 있잖아요. 여기는 근데 원국 자체가 개고가 됐으니까 나는 언제든지 돈을 꺼내 쓸 수가 있어. 돈이 있다, 없다. 있잖아, 그래서. 있지. 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근데 문제는 천간에 임수가 세 개가 있어. 세 개, 임수 세 개는 일단 기격으로 보는 거야. 기격. 근데 수성목, 수성목이 안 되는데, 이민도 수생목을 쓰고 문창성 깔고 똑똑하고 이민도 문창성 깔고 수생목하고 똑똑하고 그러니까 임수는 인목을 보면은 수로가 생겨서 수생목이 잘 되는 항상 맑은 물이 흘러가잖아요. 네. 산수가 풍부한 맑은 물, 청수가 흘러가는데 나는 뭘 깔았어? 진. 진토를 깔았잖아. 진토를 깔. 그럼 나는 수생목이 돼안 돼? 안안 됩니다. 되니까 이인을 갖다가 빌렸어야 되잖아. 이런 네. 사람들은 되게 동업을 확률이 높은 거야. 되게 동업을 확률이 높아. 왜냐면 이 인목을 갖다가 내가 빌려서 하기 때문에. 잠깐만요. 자, 다시 입장요. 수목실주니까 머리는 좋고 동업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 화가 돈이고. 화가 중요시 쓰겠죠. 재고로 열어서. 그러면 이제 이때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좋잖아요. 돈 벌고. 근데 어린 시절에는 근신적으로 좀 힘들게 살았잖아요. 묘가 있으니까 예민하고 예민한 사람은 살이 안 찐다. 새벽잠 없다. 부지런하다. 살찌면 반드시 몸에 좋아요. 문제가 있을 것이다. 화가 없으니까 여기도 화가 없네. 무죄. 무죄라 안 돼. 그 말이야. 화가 없는 것은 현실성이 좀 떨어지고, 또는 뭐, 길치 길치고, 식탐이 없을 수도 있어. 건강 지각 능력이 떨어진다. 지금 61세니까,
무신 대운에 왔네. 여섯 번째 대운, 천극지충 오니까 환경에 큰 변화를 겪어 무신 대운. 그동안 했던 일을 접고 새로운 세계로 간다 그 말이야. 새로운 세계. 또 여기는 인호술 운동하고 신자진 운동 두 개뿐이 없죠. 네. 그런데 인호술 운동은 신자진, 인호술 운동은 화운동이죠. 네. 신자진 운동은 수운동인데 정반대 운동이죠. 그래서 생이 전혀 다른 세계로 간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무신 대운에 들어와서 새로운 세계로 가는 거야. 그동안에 생각지도 안 했던. 내가 설마 이걸 할 줄이야. 내가 설마 이거 할 줄이 하면서 그쪽으로 가서 일을 하게 돼 있어. 정반대 운동으로 가기 때문에. 자, 그런 모습이야. 근데 인진상로가 있기 때문에 머리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는 용이 소리를 지르고 땅에서는 호랑이 두 마리가 소리를 질러대면 너무 시끄러우니까 청각에 문제가 오는 거야. 청각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는 용서의 신이고 양보의 신이니까 이는 호랑이 용서 잘하고 양보 잘하고 어렸을 때 호랑이 노릇했으니까 반장, 부반장 했다든지 골목대장 했다든지 젊었을 때도 호랑이 노릇했으니까 젊었을 때 굉장히 활발하게 역동성 있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역동적으로. 예? 자, 또 양팔동에 양팔동이니까 기가 세고 못 먹어도 쓰리고 예? 자, 대박도 잘 차고 쪽박도 잘 차고. 자, 이 사주 올려준 선생님 나오셨죠? 네, 선생님. 네,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이렇게 선생님께서 전에 이미 세 개 뜸은 귀격이라 하셨고, 네. 또 양팔통이고, 또 이제 이렇게 다 큰 동물들만 이렇게 제 깔렸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엄청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리고 또 이제 운시가 묘니까 이게 또 상관이니까 주머니에 돈 안 떨어지고, 남자니까. 그렇고 한데, 이분이 서른, 한, 여섯, 일곱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하기 전은. 경솔이 차네. 네네. 쳐도 잘 얻었어요, 아주. 경솔 개강 똑똑하자, 금정수. 네, 의사예요. 치과 의사. 근데 이거 아주 부잣집 아들이고. 근데, 결혼하고는 그렇게 별로 이렇게 속 시원한 꼴을 별로 주위에서 바라보면은 없어요. 그래서 참 조금 의외여서. 선생님, 이때 인호술 하고 돈 안 벌었을까? 그때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벌었죠. 네. 근데 30, 한 6세, 7세 이때 결혼했는데 그 이후로는 옆에서 지켜보면은 그렇게 마누라보다도 돈을 더 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이제 건설업을 하고 사장인데 건설업 사장이? 네네 사슈 이런 걸 했더라고요. 근데 그 후로는 아우 조금 잘 나간다는 게 한번 그런 꼴을 한 번도 못 느껴봤어요. 내 주위에서 보면서 20년이 넘었는데 이제 결혼한지 그래서 저는 참. 격도 좋고 한데 왜 그런가 참 궁금했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그 노모가 94세인데 올해 이제 상문이 있잖아요, 선생님. 네. 그래서 올해 돌아가시나 그것도 사실 조금 궁금하고 이 사주 속에 있는 부인하고 자식의 모습이 궁금해요. 사실 우리 제부씨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처복은 있잖아. 차가 돈 내 돈 찬 걸 가져왔잖아. 경솔 술이 처는 술토지만 나는 이 술토가 뭐예요? 돈창고잖아. 처복이지. 그래도 뭐 각자 뭐 이렇게 서로 뭐 요새 다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각자 이렇게 서로 주머니 하고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면 잘 서로 얼마인지 잘 모르더라고요. 아, 이 사주는 차가 돈 청구로 가져왔으니까 천동으로 살지, 살기는. 지금은 뭐, 예, 건설 안 하고? 건설 하다가 이게 이제 신통치 않으니까 사무실은 그대로 두고 감자탕집을 해요. 그 부잣집 아들이. 근데 이제 솜씨가 있어가지고
가서 먹어보면 참 맛있어요. 아, 이 사람 직접 만들어요? 예. 그리고 이제 직원 두고 하는데, 그렇게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 근데 이 사람 아까 정반대에 잘 모잖아.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한 신자진 2년 됐어요. 감자탕집 한 지. 정, 내가 이거 그분이 감자탕집을 하면서도 환상하지. 내가 설마 이거 건설업 사장이 감자탕집을 할 줄이야. 그 정이 날 줄 나는 건설업도 문 닫지는 않고 사무실을 옆에 둔 채 이제 감자탕을 주로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한 2년 됐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그런 것도 일을 잘 벌어요? 그렇게 해서 코로나인데 뭐 얼마나 잘 벌겠어요. 갖고 이 사람이 감자탕은 정말 잘했는데. 아, 이게 그러니까 화구잖아. 화구니까 네. 뭐요? 화구니까 뭘 써야 돼? 불을 써야 되니까 불을 써야 돼. 불을 막 팔팔 끓이잖아. 너무 맛있어요. 이게. 이 사람 저 호프집 오면 되겠어. 그래갖고 맛집으로 이제 거기가 등록이 됐을 정도예요. 한 2년밖에 안 됐는데. 예, 그런데 이제 너무 힘드니까 올해 이걸 이제 내놓고 싶어 하는가 봐요. 근데 이 사람한테 이거 너무 잘 맞는 건데, 요새는 그렇게 중국 사람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지 사람이 없어서 장사를 못하기 때문에 이거 너무너무 잘 되는데, 지금 사람이 뭐 이렇게, 없어? 예, 사람이, 일할 사람이, 요새 좀 그렇더라고요. 지역이 어디세요? 지역이 저기 일산. 일산? 네. 가까우니까 가보려고. 일산이에요. 아, 사람 그렇게 구하기가 힘들까? 예, 그래가지고요. 아, 근데 사람도 좀 문제야. 힘들어서 그렇게. 좀 그런가 봐요. 근데 음식 참 맛있게 잘 하더라고요. 근데 처형이 자기 걸 이렇게 본 줄 알면 기절할 거예요. 나는 내 동생이 귀하니까, 중요하니까, 우리 재부 씨가 언제쯤이나 더 잘 나갈까. 난 요게 궁금해서. 그런데. 네. 지금 무신대원은 임수의 장생이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임수가 강하니까 실생모가 안 올 수가 없어요. 집에서 놀 수 없어. 이 사람 베풀기도 잘하더라고. 집에서 놀지 않아요. 어? 베풀기도 잘해. 네네 맞아요. 왜냐면 인수가 강해지면 반드시 수정목을 해야 되니까 베풀기 잘한단 말이게. 네. 그럼 나쁘지 않네요. 더군다나 신대원에 와서는 엄청 퍼주겠는데. 아니 그렇게 저기 이렇게 쫀쫀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그냥 재료도 아주 좋은 거 쓰고 이제 이렇게 가족 모임을 이제 거의 가죠. 하는데 임수 장생이 수가 관계 수정모 해야 강력히 있으니까 베풀기 잘하는데 인신증 걸리니까 굉장히 바쁘게 엄청 베푸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럼 우리가 가서 3인분 시키면 5인분 주겠다. 푸짐해요. 어쨌든 푸짐해요. 푸짐하고 맛있어요. 아주. 아 근데 그러면 선생님 요 장생대운이니까 장생대운의 선생님 또 새로운 일을 한다고 새로운 출발한다고 선생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때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때 새 출발했잖아. 감자탕을. 네. 이 생지대운의 새 출발이니까 새 출발로 감자탕을 그렇네요. 했구만. 또 환경의 변화를 겪었잖아. 청극지춘에. 예, 17, 그러면서 18에. 생각지도 않은 감자탕을 한 거야. 건설사 사장이. 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유대운에는 또 진유라 또 좀 덜 좋네. 몸이 또 좀 수술 수가 있고 하겠네요. 유대운에 이제 수술 수가 있어요. 유대운에 수술 수가 있어요. 아 그렇네. 아 그럼 올해 그만두지 말라고 그래야 되겠네. 아, 어차피 이분은 항상 네. 네. 이 적어도 64세 이전에는 63년 동안에 신대운이 있잖아요. 예, 예. 장생하면 임수가 굉장히 강해진다면, 여기를 진도 사실 수고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수의 묘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네. 더군다나 경승, 금생수까지 받았으니까, 이걸 쓸 수밖에 없어. 집에 있으면 물이 넘치니까 우울증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아유, 집에 있진 않죠. 그래, 그러니까 반드시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야. 네. 근데 이렇게 불을 쓰는 이런 일이 참 잘 맞네, 이제 보니까. 아, 그렇구나. 근데 몸이 이제 좀 힘들고 하니까, 아이고, 또 이제 자기
엄마도 94세인데 이렇게 막 조금 컨디션이 네, 기우겸에 가면 이제 이게 임수한테 욕지죠. 예예예. 예, 예. 유가 아, 예. 금생수를 안 하고 오히려 임수가 유금을 시설 중에서 엉뚱한 일을 벌릴 수도 있다겠죠. 아 그렇네. 엉뚱한 일을 벌릴 수도 있으니까 주변에서 잘 하세요. 못 벌리게. 또 아 인인은 뭐 벌릴 수도 있는 사람의 통이 커가지고. 어 양팔동이니까 시원하지. 아, 아, 그러면 욕지만 좀, 조금, 64세부터는 좀 덜 좋네요, 선생님. 예. 네. 신유. 인유 기문에다. 근데 올해, 올해. 많이 되는데, 그때 77세가 신유됐는데. 아니, 을유대우, 64세. 선생님, 기렇게 네. 저기 화하고 수 두 개의 맷밖에 운동을 안 할 경우는 건강 쪽도 문제가 있고 육친에도 이게 운에 따라 다르게 안 좋은 게 있죠. 돈은 많이 들어올 아니, 대운을 그건 지지의, 아니에요. 지지의 운동성이 적다는 것은요. 네. 인생에 큰 변화가 없다는 뜻도 되고. 네네. 예를 들어서 지지의 한 운동을 하게 되면 전문가들이 많은 거. 한우물을 네. 파는 형상이야. 그러잖아. 네. 예를 들어 이게 신자진 수국으로만 됐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수운동을 하니까 한우물 팠잖아. 네. 한우물 판 사람 누구냐고. 전문가잖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두 개뿐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도 거의 네. 전문가 수준에 가까운 거예요. 네. 인생 큰 변화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 했어? 건축사 사장하다 감자탕 때 변화가 없잖아. 네네네. 변화가. 만일에 동서남북 운동을 다 해내면은 굉장히 변화가 불쌍해요. 건강 쪽은 한쪽으로 두 가지로 치우치니까 안 좋을 아, 수가 아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에요. 네, 그렇지. 네. 남자탈집 잘 맞는데. 선생님 그러니까. 저 운동성은 삼합으로만 봐요? 그렇죠. 삼합으로만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격국에서도 배울 때 뭘 배웠어? 뭘? 지지의 운동성. 또, 그 다음 뭘 봐? 방향성. 또 뭘 봐? 시간성을 보잖아. 이 시간 새벽, 이것도 아침 끝자. 그러니까 전부 사실 낮 글자는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 주로 언제? 밤에 많이 활동을 한다고도 볼 수 있고, 시간적으로는. 방향은, 인호술은, 인은 무슨 방향 어디예요? 동쪽. 동쪽. 여기는? 네. 여기도 네. 동쪽이잖아. 네, 여기는 서쪽이잖아. 동쪽. 서쪽. 서북쪽이지 네, 네. 뭐. 네. 이렇게도 보고, 운동성은 인호술, 화운동하다가, 임수한테는 재운동을 하다가, 신자지니까 내가 일간 운동이니까 별 의미가 없고, 또 화운동할 게 돈 벌러 나갔지, 말년에도. 말년에도 돈 벌러 나갔잖아. 재운동을 하니까. 그렇게 이제 운동성을 이렇게 봐. 네. 그래서 운동성이 뭐 두 가지라고 해서 뭐 사주가 좋다, 안 좋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지. 네. 아니, 종격 사주 자체가 하나나 두 가지로 가면 안 좋다는 그거. 그렇진 않아요. 네네네. 근데 선생님이 이민이 올까지 세 개가 뜨잖아요. 이럴 네. 경우에 무슨 현상이 혹시 또 일어나는 게 있나요? 금년에 이민? 예. 네. 이민이 사주에 두 개, 세 개 있는데 또. 그건 아니지. 임수가 이민. 발동이 걸린 거예요. 임수 세 개가 다 움직여요. 네네. 그 다음에 인인 형으로 했죠. 뭐가 형이 걸렸어? 식신이니까 내 하는 일 때문에 할까 말까 엄청 그래도 가게 내놓고 말까 뭐 하고 있잖아 지금 하는 일이 형이 걸렸으니까 조정이 들어갔잖아.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서도 인술 가업을 짜니까 장작을 아궁에다가 이렇게 불을 살리니까 돈은 벌어 안 벌어? 벌잖아. 예. 돈은 벌지. 근데도 불구하고 할까 말까 하고 할 수 있잖아 지금. 선생님, 이렇게 이미 세 개일 때, 그, 손재 운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뭐? 손재. 돈 손실? 돈 손실. 돈 손실? 네, 이거
이런 경우에는 천간에 병정할 때면 돈 손실이 나요. 왜냐면 임수 세 개가 서로 잡아먹으려고 그래, 병정. 그러다 보면 천간에 궁급증들이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럴 돈 손실로 보고. 또 이제, 이는 이미 개고가 됐는데 진이 와서 진술 총무, 이때도 돈 손실 나겠죠. 네. 돈 손실 나겠잖아. 이미 개고 됐으니 진이 올 필요가 없어. 여기서 진술 총무, 술, 화를 다 깨버리지, 이제. 재고를 깨서 없애버리잖아. 이런 운에는 돈 손실이 난다고 봐야지. 개 운은 어떤가요? 개. 개수. 응? 내년 개묘가. 대운에서. 아니, 근데 대운도 대운제만 세운이 항상. 세운의 돈 손실. 그러면 선생님, 세운의 내년이 임묘진이 될 때는 선생님,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식상 구글자니까 일이 많아지지, 뭐. 일이 많아지니까 종업원도 되잖아, 식상. 종업원도 늘릴 것이고. 근데 이 사람은 종업원을 통제해, 못해? 통제 잘하죠. 통제 잘해? 사주 보면 통제가 잘 안 되는 사람. 그러면 식상들이 전부 웃자리에 있잖아. 아, 카리스마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이제 카리스마는 있지. 임지 개강이니까. 지금 없기도 해. 사실은 동업사주는 아니네, 그럼? 네, 동업 안. 혼자서 네. 해요. 아, 이런 사주가 되게 동업을 해. 나 식상은 남의 걸 빌려 쓰는 형상이라서. 아. 선생님, 저 개, 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잠깐이 동업이 아니면 이 사람 쓰는 것은 진중의 을목을 쓰잖아요. 진중의 을목이 뭐예요? 최근식품이죠. 그렇죠. 네. 최근 심으니까 뿌리 심으니까 감자 고구마 뭐 무 그러니까 감자탕 집었나? 근데 이제 돼지 등뼈 이렇게 넣고 하는 거. 그러니까 개운은 어떻나요? 여기는 이제 개 등뼈 돼야 되는데. 선생님 해물탕도 맞겠네요. 그러면. 아, 그렇지. 해물탕도 맞고. 네. 아. 우리가 이제 더 풍족하게 나가자면 임수가 돼지야, 사실, 임수가. 지주해잖아. 아, 맞네. 임수가 돼지지. 이거, 그럼 이건 지는 수에 고니까 돼지 창고잖아. 신나네요. 그래서 감자탕 했나? 그러니까 이렇게 천간에 네. 비겁이 많이 뜨니까 형제들도 많더라고요. 한 7남매인가?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형제들. 삼님 자체는 기격으로 보는 거예요. 삼갑, 삼님, 삼경사주나. 천간에. 네. 선생님 내년 개명운은 어떨까요? 내년에? 선생님 개명년 운세 봐주세요. 개명년에 오면은 자 봐봐. 개수가 어디서 진중에서 나갔잖아. 네. 진중의 네. 마음 자리고 배우자 자리잖아요. 네. 또 진은 관이지요. 편관. 네네. 그 속에서 개수가 나갔어. 그럼 개수는, 임수는 개수를 보면 겁재가 아니라 개수가 흘러서 흘러 강으로 들어와 버렸잖아. 근데 네. 묘를 달고 왔어. 개수 입장에서 묘, 식신을 달고 왔는데, 민묘, 임묘, 묘진으로 오잖아. 묘진은 임묘진이잖아, 임묘진. 내년엔 나는 일이 늘어나고, 종업원이 늘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보는데. 아, 나쁘지 않네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묘술 화로 가니까 화가 강해지니까 돈 벌어 안 벌어? 벌겠죠. 예, 돈 벌겠지. 선생님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개묘년 지나면 갑진년이면 어떻게 될까? 이제 이제 진술총무 화로 완전 이때 화 재고가 됐는데 아직 꺼버린단 말이에요. 네. 돈 손실 나 안 나? 납니다. 하겠지. 그리고 이 시지는 나 사업장이죠. 예. 업장을 네. 충을할 때 가게를 내놓는 네, 거예요. 갑진년에 손해 보면서 가게 나가지. 갑진년에 들어서면서 가게 내놓든지 아니면은 개묘년 말에 내놓든지. 내년에 내놔야 되겠네요, 그죠? 네, 내년 말에 내놓는 게 낫지. 갑진년에 진술청을 하고 자체가 아예 분산되고 깨져서 없어져 버려. 이건 개고가 아니야. 원국에 이미 진술충이 돼 있길 개고는 되어 개고가 있어. 돼 있으니까. 그래서 갑진년에 아작나니까 개묘년에 말쯤에서 정리하는 게 좋아.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좀 사업도 좀 쉬어야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그런 때 일을 벌리면은 더 안 되지. 손해가 그러니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축업도 지금 병행해서 한다 그랬죠? 네. 근데 건축업도 어지간히 많이 하지. 어차피 감자탕만 깨지겠어? 내 운 자체가 돈이 다 깨지는 뭐 하는 일이 다 깨지는 거지. 하는 사업이. 근데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할 사람이 아니라 조금 걱정되네요. 그냥 산에는 올라달라고 해. 산에는 올라달라고 하면서 관광버스나 다니고 타고 다니면서 인생 보내라 그랬지. 그것이 돈 깨진 것보다 낫지. 인이 두 개 있는 사람이 말 안 들을 거려? 이 사람이 엄청 가오잡는 사람이에요. 아유 참. 그분은 선생님. 선생님. 예, 예. 병정화 운이 오면 임수를 하나 잡아줘서 좋은 거 아니에요? 왜 나쁘다고 그러신 건지. 한간에 궁겁쟁지를 일으켜. 이 임수 세 마리가 병화가 좀 서로 차지하려고 궁겁쟁지를 일으켜. 아, 정화도. 자, 정화가 왔어. 그러면 임수가 청림합으로 잡아보면 둘이는 멀뚱멀뚱으로 보고 있잖아. 네. 응? 밥 줬던 게 지붕 쳐다보는 그기잖아. 근데 돈 손실 나잖아. 그 화가 네. 나나. 응? 화가 나겠지. 화가 나죠. 화가 나니까 술집 가서 술병 깨겠지. 그래서 손님 난 거야. 저는 하나 잡아준다고 좋은 거 아닌가 했는데. 선생님, 삼임, 삼경, 삼갑에 이게 사주가 기격이지만 기격이라고 다 돈이 많은 건 아니죠. 이제 구성을 봐야지. 그쵸. 네, 구성도 잘 봐야 돼. 그 자체는 기격으로 보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전체를 구성이 잘 짜여져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아 있어 보이는데 아 속이 텅 빈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안 있겠어요. 그게 기격으로 네, 밖에서는 예예. 예. 예. 그렇지. 속빈 강등이지. 네네네네. 선생님 그러면 어머니가 올해 돌아가시면 올해 이 사람이 상속을 좀 많이 좀 받을까요? 상속? 네. 일단은 제가 화가 재니까 인중의 평가, 인중의 평가 있잖아. 네. 부모도 되면 형제들이잖아. 형제들이 네. 더 차지하지 않을까? 응? 월주가 차지할까요, 선생님? 근데 그러니까. 인인 형을 하니까, 인진으로 받아. 야, 그러니까 여기 을계무가 있어, 예? 네. 여기는. 무병갑. 무병갑 있어. 합이 돼 있어요? 무기합이 돼 있잖아. 네네. 그러니까 이건 암합이죠? 예. 그러니까 이 부모 돈을 암합에 갖다 썼어, 이렇게 되면. 부모 돈을 암합에 갖다 썼어, 다른 형제 모르게. 근데, 이 인중의 병화는 위에 있는 형제들이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암암리에 갖다 쓴 거 빼놓고는 받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봐. 근데 요즘 또 이것도 안 맞죠. 왜 안 맞아? 법적으로 똑같이 나누게 돼 있어 소송을 한단 말이에요. 옛날 같으면 그랬잖아. 옛날에는 막 부모가 주고 싶으면 줘도 다른 형제가 꼼짝을 못 했어. 그러니까 그런 논리들이 맞아. 근데 요즘은 상속 받냐 안 받냐고 뭐 아, 법적으로 보장됐는데 못 받을 수가 없잖아. 선생님, 이런 그래. 논리들은 현대에 맞게 우리가 통변을 해야 돼. 선생님, 근데 연주에서 끌어오는 게 아니라 월주에서 끌어오나요? 그렇게. 아니, 암압으로 끌어왔어. 이 인조 가니까 부모 조상 돈을 암압에 끌어왔다. 그 말이 끌어와서 내가 썼어. 혹시 그랬구나. 부모 조상 땅 좀 갖다 팔아먹었을까? 글쎄, 이제 있는 집 자식이니까. 아니, 그런까지 말 안 하죠. 몇인데? 칠남매인가 그래요. 칠남매 많잖아. 근데 부모 그 중에 막내예요. 부모 땅 좀 갖다가 썼냐 그 말이에요. 팔으려고 하는데 안 팔렸다고 난 그 소리는 들었거든요. 예, 내가 물어보냐면은 이 부모의 모토가 땅이잖아요. 그걸 내가 무기합으로 갔다 왔잖아. 무기합 하로 가니까 하를 말했지. 임수한테는 돈을 만들었잖아. 부모 땅 좀 갖다 팔아먹었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논리들이 맞는지 우리가 공부가 될 수가 있잖아. 글쎄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것도 확인해 봐요. 그러면은
아, 그러면 이런 따라... 논리도 우리가 개발하면 맞으면 써먹으면 돼. 아, 그러면은. 그럼 부모 땅인데 개수로 내가 암암리에 끌어와서, 아, 나의 돈을 아, 만들었잖아.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예, 네, 물어보라니까. 그럼 뭐 이게 또 우리한테 중요한 공부 자료가 돼. 네. 아, 이런 경우에는 부모 땅을 갖다가 팔아먹은 경우네요. 그죠, 선생님? 그렇지. 아. 자.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해도 되겠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